일단 조합 밸런스는 양쪽 다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처음 결국 라인전부터 이제 이즈카르마를 상대로 자야라칸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인 수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탑에서 이제 오로라 대 나르구도. 그러니까 오로라가 지금 최근에도 한타 때 계속해서 맹활약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기 소리 듣고 있긴 하지만 챔프 자체에 대한 체급이나 라인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사기라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됩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이즈카르마 선타! 네. 라인을 잘 모으면서도 딜교를 많이 해둬야 되는 광동 프릭스고요. 먼저 커즈가 칼을 빼들었거든요. 네, 레드 쪽으로. 하지만 마오카이가 빼들 칼이 있냐마는 네. 이게 나름 그래도 라이너들이 세니까 지금 예. 라이너들 믿고 그러면 네. 허리가 뒤틀린지 한번 묶고요. 커즈라면 이런 그 힘이 비켜! 있을 것 같아요. 안딜까지 근처 온다면 일단 랩터도 움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강타 싸움이 발생한다 그래도 마오카이가 좀 괜찮은 게 있어서 그냥 호르키가 오히려 약간 조심스럽게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2대2만 생각해도 그 힘이 더욱더 배가 되는 요새 같아요. 예. 뒤쪽에 누가 뭐 노리면 안딜 깊다! 스트라이크 위치! 그다음에 연계돼서 자야가 조금 멀긴 하거든요. 예. 리퍼 놓아줘! 예. 다음 다할 것 같... 와, 다 될 거야! 아, 클로저가 거의 한 뼘 반을 날아왔죠. 네. 아니 이게 투자된 게 좀 많긴 해서요. 사실 좀 억지로 네. 한 거긴 하거든요. 네. 사실 코르키 입장에서도 땡큐긴 해요. 네, 그럼 비었다는 겁니다. 미드가 비었고요. 이게 만약 아래쪽에 좀 힘을 많이 실었는데 그만큼 상체가 좀 손해를 본 거고 이쪽에서도 카르마 라카 둘 다 합류. 예. 일단 세주가 같이 요네 도와요. 예. 요네 서로 같이. 세게 군다요. 네, 내리면 오로라가 연락하고 나와요. 경계 풀어놓고 영역 정계. 안돼. 근데 이게 싸움 더 봐야 돼요. 버텼어요. 오로라가 버티고 저렇게 날아가고 근데 서로 좀 버티고 있거든요. 클리어가 마무리하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놓쳐가서 마무리해야 돼요. 오로라도 하나 더. 일단 잡기 잡아야 되고. 다시 와서 클로저가 뒤로 공이 없긴 한데 네, 카르마도 얼마든 클로저 카르마도 지금 깡통 네. 상태라 네 일로 와봐 내가 아래쪽 네, 네. 와 너라도 잡자 와. 이렇게 안딜까지 카트 자 3대2가 됐고요 뺏었어요 호르키가요 광덕 코리스 입장에서도 숫자 맞추고 싶죠 네. 일단 4대 그리고 연계 싸움 났어요 그니까 근데 마오카이 클로저 그나마 마오카이 예 버텼고 전체 그냥 두들겨 맞고 버텼고 네. 유충은 4대 2 4개 먹었습니다. BNK. 그래서 4개면 만족하자.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 그냥 됐다. 그러면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네 같은 경우도 몰락한 왕의 검도 떴고 교정각만 잘 보면 얼마든지 네. CC 연계의 변수가 엄청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치면서 구도 보는 거죠. 네. 명분도 지금 떴습니다. 정조준. 네. 오. 아 이거 싸울만 나라에 헤라가 맞네. 이거 싸우기 이전에 이미 네. 누드가 요네도 마크 하고 이런 걸 더 봐야 돼요. 근데 위쪽 누드 이런데 막타가 거의 들어갈 뻔했어요. 나를 그래도 그래도 사이에 마우스를 먹었고 그러니까요. 와, 아니 이게 아 만약에 이 잘큰 나르가 요네 입에 들어갔으면 저 완전 비상이라고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아까 뭐 아래쪽 요네 그 사이에 네. 자, 아래쪽 경기 뭐 누가 오른 분명인데 불똥을 아 윗쪽 또 싸워요 박동 드리블 라카 드리블 예 그래도 쫓아갔어 잡았다 때려 세지 일단 잡고 어떻게든 핑퐁하려는 걸 막아섰고 예. 자 그러면 현재 랩터와 불독이 각각 우물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전령 풀고 자 속도 내는 거죠. 예. 상대 없다. 이런 공백을 최대한 이용해서 탑과 미드를 밀고 있어요. 예. 동시다발 쪽이라. 오 이러면 돈 차이가 이미 2000이 되고 운전. 뒤쪽에서 이거 탑이 차로. 아야. 얼마 3 욕지 예. 베테랑 네. 했거든요. 지금 누적도 많이 됐고 그렇겠죠. 국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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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걸려요 벽에 좋다 불독이 또 느낍니다. 공삼이 플로저가 계속 위쪽으로 전진하면서 돈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 아래쪽 용은요 용까지만 막아준다면 일단 요네 그러니까 핵심인 요네가 빠져 있어서 그냥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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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리고 어유
엄청 파괴적으로 흩날렸는데 어쨌든 예. 불독이 추가적으로 죽은 건 아니고. 그러면 랩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강타 스틸 시도하는 거는 좀 마크 해줘야 되고요. 예. 그렇게. 그럼 어쩔 수 없다. 위쪽에서 힘을 그렇죠. 주답니까? BNK가 그냥 3룡까진 주자예요. 아 예. 오로라 궁이 없었고. 이야 못갔습니다. 불러줘. 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말씀하신 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퉁퉁 치면서 오. 일단 비합이 과감하게 핑 찍혀요. 한번 싸우자는 거고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것 같네. 마오 칼죠? 마오라요? 마오 때리면서 네 클리어는 위쪽. 네, 일단 전멸 쓰면서 나갔고 오, 클리어. 이끼리 위에. 네. 아이고 뒤로 빠졌습니다. 아군이 좀 멀었기 때문에 네. 클리어도 무리하진 않았고요. 쌍포가 불을 뿜는 형태가 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오래되면 광도 플스가 좋을 확률도 높고요. 한 번에 승부나면 BNK가 좋을 겁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좀 대치고도 해서 때릴 수 있으면 광도 플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진영 잡으면서 네. 용 나옵니다. 자, 나르는 한참 달려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궁은 있습니다. 이거를 싸먹어야 되는 거는 BNK예요. 예, 우리는 급하다. 그렇죠. 슬슬 칩니다, 요. 오로라를 요즘 많이 숨겨놨다가 확 진입했는데. 예. 그렇죠. 한방입니다, 오로라는. 예, 먹고 해나건 예. 내려놓고. 오로라 어딨어? 예, 오로라 위치. 네, 불독, 불독 반피. 반피. 오, 이러면. 불독이 나도 오로라 다 해봤어 하면서 예. 차는 건데 본인도 체력이 많이 나서 네. 생각보다 아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로라가 지금 진입하는 거 근데 이제 안 좋아. 그런데 싸움 길어져요. 네, 클리어는 빡 클리어 강타. 싸움 길어져요. 아쉽지요. 마오카이가 먹었어요. 와이터 비사. 도망가라 비행기 태워. 나가지 마라. 이러면 일반 가지 광동풍이 봅니다. 네, 광동풍이 네 명을 날려버렸습니다. 연계가 언뜻 봐도 아름답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예. 진짜도 좀 뒤틀렸고요. 근데 이제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겠죠. 이런 상처를 입었다면 비포 앤 애프터가 야, 누구 오면 예. 안 돼! 안 돼! 안 돼! 끊었다. 하지만 떡보신데 정교전? 근데 역 보통 한 명 끊고 나서 예 바로 쪽을 한번 과감한 결단을 하기에는 그때 라칸 세주 궁이 없으니까 아. 은근 많이 쓴 거라 진짜 죽은 게 서포터라서 그렇죠. 지금부터 연기 예. 자 눈에 와봐. 야 얘네 심상치 않다. 예. 눈에 와 슬쩍 치고 있어요. 예. 근데 자 리퍼가 물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바로 쪽에 상대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이 예. 빨리 달아요. 그렇죠. 근데 꽤! 2,900! 빠트! 야! 비행기! 한대 막아야 돼요! 괜찮으면서! 어두워졌고 싸움은요! 그리고 빨아들이고 싸움은! 나를 빨리 와! 나를 빨리 와! 요네가 들어갔어요! 요네가 들어갔어요 안으로. 그래서 그리고 나를 요네를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불도 부드가 잡았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불독 유독이 살아있어서 네, 해나가 쓰러졌어요. 아야가 흘리셨지. 모래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무풍 모래바람으로 바뀌면 안 되는데요. 바로는 좀 늦게 발견해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막 커즈를 땡기면서 막 안쪽에 오로라고 깔리고 요네 진입하면서 어떻게 되나 싶긴 했거든요. 이대로는 네. 잡았으니까. 그렇죠. 좀 설렜거든요. 근데 광도 프리스의 그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핑퐁할거 하면서 각계전투 포지션이 되게 좋았어요. 네. 자 온전 8천 정도 하면 이제 9천에 가깝게 몰려놨습니다. 그리고 장고가 장고? 오 나름 아니 도주가 아니 잘한다면 아예 어이 혼자서 안돼 두두 타워까지 다 내줬어요. 로맨은 네. 2라운드 솔킬로 내가 간다. 그리고 장로까지 먹어버렸어. 어디서 오로라를 해. 핵심 네. 궁극기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한타 때 필요한 건요. 아, 어떻게든 네. 지연시켜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이게 걸리면 좋은데 자신 있다. 아 진짜 퍼. 잘못하죠. 오로라. 열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코르키. 와. 근데 이제 나를. 아니 잠깐만 코르키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프레스 나를 갖고 있네요. 아주 우리 두두 있어. 자, 두 장군이 있어. 두왕 있어. 두가? 두가 두왕이죠. 요네가. 근데 아무리 두왕 입장에서도 쌍포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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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고요. 네, 아직 그만 말라죠. 그거. 그리프 큐. 와. 여기가 본체 포다. 예. 오, 진짜 나였다. 예.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축제는 축제. 했을 때도 엄청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오, 오 마지막에 두두가. 근데 한타 때 사실 두두가 한타 때도 계속 많이 때리긴 했어요. 네. 이게 왜냐면 포들은 계속 노출이 많이 돼서. 이게 그리고 사이드에서 막 탱커를 때리면서 벌어둔 데미지 지표가 아니라 진짜 순수 한타 데미지 지표거든요. 아 그러면 알짜배기였네요. 어차피 내가 야 자야공 자야공. 야 연애 이거 그거야. 다행이야 자야공 자야공. 자야공. 그냥 뺄 때가 자야공 있다 자야공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서서히 볼게, 서서히 볼게.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서서히 봐봐. 나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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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딜러. 아, 내가 볼게. 딱 한 10초. 야, 누굴라. 해봐, 해봐, 해봐.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기다려봐. 야, 나를만 지켜, 나를 지켜줘. 내가 가. 야, 요네, 요네. 해봐, 해봐, 해봐. 쉐도 줘봐, 쉐도 줘봐, 쉐도 줘봐. 라카 태어났어, 라카 태어났어. 쉐도 줘봐, 쉐도 줘봐. 봐봐, 밀면 돼, 밀면 돼. 아, 이오지 뺏기겠네. 2024 SK 서머 스플릿 8주차 세러데이 쇼다운 BNK 피어엑스 대 광동 프릭스의 첫 번째 세트는 광동 프릭스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뱀픽부터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프리쇼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텀 픽에서 양 팀 모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오로라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오로라 일단 이번에도 패배를 하긴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할 거예요. 어 오로라 좋은 픽 맞나? 근데 일단 좋은 픽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쓰기 어려운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오로라를 1픽으로 가져갔다 보니까 이제 상체 쪽에서 미드 쪽에 AD를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텀 쪽으로 그 바텀 쪽으로 이제 픽이 이제 바텀 듀오의 자야라칸이 아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즈리얼 카르마 조합을 좀 간과한 나머지 이제 카르마까지 조합을 되다 보니까 바텀이 확실히 좀 광동 프릭스가 강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라인 소압 쪽으로 좀 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로라의 좀 라인전 강점을 살리고 싶었던 좀 BNK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또 광동 입장에서는 오로라를 주더라도 뭐 이즈리얼 가져가고 쌍포 만들면서 상대보다 팔이 좀 더 긴 상태로 게임을 하면은 게임을 풀기 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로라의 단점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한 뱀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BNK가 먼저 전령을 치면서 설계를 좀 했었는데요. 이때 이즈리얼이 상대 잘 밀어내면서 BNK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랩터 선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네가 지금 모란검이 나왔던 타이밍에 굉장히 본인들이 세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전령을 치기는 하지만 여기서 리퍼 선수의 이즈리얼이 시야를 장악하는 상대 BNK 바텀 듀오를 밀어줬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죠. 우선은 바텀 듀오끼리는 결국에 성장 차이가 살짝 벌어져 있던 상태라 이즈 카르마가 먼저 몰아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적중했고 그래서 광동 프릭스가 이제 이렇게 전령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쪽에선 또 두두 선수와 클로저 선수가 서로를 좀 밀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고 여기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탑에서는 클로저 선수가 좀 재미를 보기도 했었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전령도 주기도 했었고 여기 교전 각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요네는 바텀 쪽으로 가는 생각을 좀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네가 바텀 쪽으로 순간이동을 타면서 코르키를 잡자 쪽으로 갔는데 근데 여기서 결국에 그럼 이제 본대 쪽은 BNK가 더 힘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광동 프릭스가 그걸 쭉 몰아쳤고 그래서 여기서 킬 가져가면서 킬을 얻은 김에 우리 전령까지 불어서 골드 쭉쭉 땡기자. 바텀 듀오의 힘을 굉장히 잘 활용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도 밀 수 있었고 그 미드를 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령을 타주면서 위쪽으로 쭉쭉 라인을 밀고 있었던 나루와 함께 탑포탑까지 밀어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미드도 밀었죠. 탑도 밀었고 골드까지 쫙 땡겨갈 수 있는 굉장히 게임이 편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텀 듀오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본대 싸움 이기고 또 탑에서도 이제 나르의 성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던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네가 해줄 게 정말 많았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 용을 막아야만 했던 BNK였는데요. 이때도 광동 프릭스가 결국 용을 뺏고 한타에서도 대승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한타였죠. 여기 한타로 게임이 끝날 수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클리어 선수의 좀 그 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불독 선수가 핑크 와드 지우는 거를 우선 은신으로 들어가서 딜 교환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상황이 참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일단 핑크 화드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클리어 선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었고요. 여기서 두려 선수가 사이드로 돌아서 이니시에이팅을 깔끔하게 열기는 열어요. 근데 그럼 이게 들어감과 동시에 클리어 선수가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야에 다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두두 선수와 불독 선수가 제대로 마킹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클리어 선수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었고 진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커즈 선수가 또 강타로 드래곤까지 스틸을 하면서 BNK를 상대, 그러니까 쭉쭉쭉 폐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겁니다. 나르! 하면서 모두를 붙잡았고 그래서 여기서의 한타 대승 다용에다가 킬까지 전부 다 챙겨가면서 이 뒤로는 승기가 확실하게 광동풍이 불었습니다. 네, 이렇게 1세트는 광동프릭스가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그렇다면 1세트 POG는 누구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천두 선수의 나르입니다. 네, 나르가 초반에 분명히 좀 힘든 부분 없잖아 있긴 했어요. 네. 하지만 결국에 오로라 상대로도 라인 좀 무난하게 끝냈고 그리고 사이드의 힘을 키워서 결국에 나르가 좀 많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저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로라를 주고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타 구도에서도 깔끔하게 상대를 그렇죠. 잘 퍼올렸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죠. 확실히 완전 초반에는 오로라가 좀 더 라인전에 우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나르도 그 나르만의 강점이 또 보이는 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가 나르 때 이니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으면은 자신감 붙일 수밖에 없죠. 만장일치예요. 네, 그래서 POG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두두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치열한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 오늘 경기를 무조건 꼭 이겨야 하는 두 팀인데요. 과연 2세트에는 BNK의 모래폭풍이 다시 불 수 있을지 2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앞서 저는 카르마 이번엔 와 우틸 그냥 보자마자 예. 요즘 약간 뭐 저주에 씌웠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예, 뭐 언제도 봤던 것 같은데요? 아마 7연패였던 것 같기도 한데 진지도 뭐 불지 않았던가요? 일단 마오카이를 뺏어오면서 이 쌍포 체제 이 중후반 밸류를 좀 더 신경 쓴 BNK 조합의 특징이라면 광동프릭스는요 미포랑 자이라에 이어지는 이 바텀 쪽 라인업을 좀 많이 신경 썼거든요. 이런 서로가 강점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나갈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가겠습니다. 양팀의 2세트 보시죠. 사실 봐야 되는데 당장은 자이라가 뭐 시합 가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에서 편하게 시작해서 내려오는 곰선이긴 합니다. 와, 체력 상황은 좋을 때 레벨이 아직 2렙 한번 하겠고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좋아요. 그렇죠. 노틸러스가 찍으면서 지금 마오카이는 딱 이제 정글 돌고 발게 먹으러 갔어요. 네. 사이라가 그 남는 시간 동안 그렇군요. 바텀에서 30초 있었어요. BNK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이드 운영 또 나르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로 요네도 있고 나르도 있고라고 고려하면 유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면 대차 따위 아뜨가! 그리고 아예 밀려나거든요 이러면? 빨리 가세요. 그렇게 맞거든요. 그래도 자 불독은 좀 잘해주고 불독은 도망가기가 그렇죠,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이진 못해요 어차피. 예. 난이동이 없을 때 즉 타이밍이 꼬이면. 근데 구매나 받았어요 전멸로. 그렇죠. 일단 메가 다시 채우면서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쫓겨나면 거기서 포탑이나 라인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라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 토스. 자 클리어는 방금 담배를 썼고요. 친구들도 좀 위쪽으로 다들 포지션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오우 답줄 클러죠. 일단은 생존기로 빠졌고요. 근데 광동프리스는 사실 확실하게 할 거면 그냥 미포가 올라오면 되긴 되고 저도 미포를 땡겨와야 될 것 같아요. 미포가 지금 엄청 세서 사이라 리어게 자 셀프고 자 한타 버텼거든요. 버티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미포가 올라옵니다. 예. 아직까지는 모두 지금 미포가 진짜 괴물인 상태인데 아 근데 위쪽을 전선 밀렸다고 판단하나요? 자이라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죠. 거의 뭐 한 등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육류층이나 진짜 속도 빠르긴 합니다. 예. 상대도 3명 정도는 이런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교환이 속도가 빨라지죠. 예. 노티는 아래쪽 도는 모습 이게 뭔가 이쪽을
그래서 전면하면 마오카이도 대전을 맞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빠지는 드리블 위치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노틸이 땡겼을 때 벽에 약간 끼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잘 나갔고 이제 약간 속방 상태인데 저 전령 쪽에 누가 한번 주도적으로 움직여보겠어요? 한 20여 초 남았습니다. 여전히 위쪽 사이드는 나르가 확실히 편한 구석이 있고 네. 하지만 한타의 힘은 비포를 끼고 있으면 오 근데 이거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1대1인데 당분간은요? 메가까지만 메가가 돼야 노틸! 진짜 와 그래도 달려가서 한번 꺾어! 꺾고! 네! 와 오지 마라! 와우. 오지 마라! 이 중에서 막 난리 잡았는데 진짜 열심히 변한 공룡이 훨씬 물론 당장은 폭내가 좀 빠진 상태라 강동 프릭스도 이 전령 쪽 싸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냥 신경을 써보라. 만약 친다면 진짜 그냥 미포 때문에 치는 거예요. 자신감 때문에 만약 할 거면. 근데 분명 말씀하신 대로 빠진 게 있어가지고 예, 좀 생각이 그리고 좀 많습니다. 광경 요네가 바텀을 밀고 있거든요. 예. 당장은 시야적으로 좀 불편한 구색이 있다는 얘기고 예. 그래도 말씀하신 미포로 그냥 해보나요 이거? 예, 요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2천 안 싸울 것 같은데 당겨! 그냥 오, 여기서 예. 드립을 하고 길어져요, 길어져요? 예, 근데 안딜이 좀 많이 맞습니다. 연계만 안 되면 예, 올려보 그러니까 광도 프리스 생각은 여기서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불독을 편하게 키우겠다였던 것 같은데 약간 몸이 쏠렸죠. 드리블을 네. 원래 격하게 하려다 보면 하려나거든요. 자 조금만 더 육류층이랑 한 대만 때리면 깨져요? 해나가 그쵸 이런 건 좋고 자리도 잡았고 강동 프리스도 선택할 수 있긴 합니다. 그 선택과 그냥 탑을 밀면 예. 약간 지금 미포 2,400원 있어요. 싸울 생각? 미포 2,400원 있는데 싸매야 되니까 미포가 돈이 좀 많이 쌓이긴 예. 했어요. 말씀하신 여러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용은 소중하니까 아, 그렇죠. 3년만 예. 다 먹을 수 있다면 클리어 쪽 한번 보고요. 약간 다시 드리블하면서 분노 관리하고 있고 예. 일단 그리고 미드 먼저 미는 BNK 오히려 광동 프리스도 이렇게 되면 좀 예. 급해져요. 급해져요. 예, 아 그냥 일단 한쪽으로 그냥 몰아 넣고 치면서 그냥 여차하면 자이라고 깔면서 예. 자 클리어를 해보고 위쪽 체력 관리 먼저 해라 돼 걸고 노틸 해라 불어 자이라 자이라 땅건 총당사 그래도 병 넘어에서 버텨요 리퍼 안에 들어갔어요 한번 드리블 아 이러면 리퍼도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 다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두가 이탈했었어요 진영 그래서 가운데 뚫어버렸거든 다음 싸움 불독은 리퍼가 한 방이라도 때리고 지금 두두가 왔네 두두가 또 내가 와서 내려라 어디가 왜 이렇게 잘 도망가요 어딨어 어딨어 내가 구하자 BNKP 제대로 빨았죠! 예! 기습 뭐가 많습니다 요즘요 자신감이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바로 잡히는 게아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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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서 클리어. 네. 아직 분노 안 찼거든요. 자, 드디어 근데 코르키도 괴물이라 못 버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누가 오기 전에 끝나버렸군요. 코르키 화력도 말도 안 돼서 요는 도망가야 돼요. 아파. 코르키든 뭐든 뭐 저런 친구들 상대할 때 결국 앞으로 돌파해서 잡아야 되는데. 나 아까부터 나 미포랑 1대 할게요. 미포랑 1대 할게요. 가져와줘. 미포랑 1대, 미포랑 1대. 미포 잡았어, 미포 잡았어. 잘 나누고. 지금은 좀 애매하고 결국 용대 움직임. 네. 50초 남았습니다. 클로전 아래쪽으로 가는데 의식하고 있겠죠. 미디 많습니다, 광동은요. 예. 다른 쪽 시야가 워낙에 불편해서 결국 그 상태가 위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상태 텔은 있고요. 어? 이거 하도 이거 요네가 테리 없거든요. 그래서 또 건드리면서 네. 그냥 넘어오면서 버스트가 아 이거 노틸도 멀고요. 네. 아 물론 이게 자이라가 전멸도 있고 하지만 강행하니까 바로 속도가 대단해맛도 있고요. 거지가 발 뜯어두고 아 던지라지 못 달리지 못해 넘어갔어요. 자연스럽게 두두두 점프가 이러면 또 나야 또 나야 살긴 살았는데요. 바람 없고요. 넘어갔고요. 허무하게 죽을 뻔했는데 자 맞았죠. 나와요. 테나를 한 방 아 잡기 잡았어요. 그 다음도 봐야 돼요. 그 다음도 봐야 돼요. 오 저거 하나요? 두 명 잡았어요. 네. 그리고 핑퐁도 됐고요. 다 두 명 잡고 요거 나왔고 연결되는 거 좀 많아요. 미드 1차 막 용 어우 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드래곤 3스택도 광주 프리스가 챙겼기 때문에 이번 바론 톤만 잘 받아내면 되거든요. 이런 깊은 곳에서의 한타를 해봐요. 아, 이러면 안 했는데 죽음이야! 네. 죽었어요! 아, 이쪽도! 대신 해나! 해나를! 불독이! 해나가 핑퐁을 했고 안 됐고 위에도 위험해! 위에 여기! 불도 살아가신다! 아, 나 오프레! 주황아! 그렇습니다 지금! 또고립! 네. 아 지금 코르키나르가 특히 같이 때리면 조금 네. 답이 없죠? 아 클클이 때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밀려요 미드까지! 네. 나루도 이미 바텀 3라인 쓰고 같이 미니까 속도가 아 미퍼가 도구가 없으면 아니 그래서 근데 돈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벌었죠? 진짜 순식간에 떼돈을 벌었습니다. 4,500원. 왜냐면 육류춘과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이게 또 시너지가 나거든요. 아, 예, 육류춘 입고 있었는데 한 방에 빡빡빡 속도가 나서. 예. 알겠죠. 다섯 명 다 오죠. 용 전에 좀 이쪽 라인 관리 할 겸. 예, 대전에 가서 맞아도 사람도 애매하거든요. 싸워보자. 라카 뒤로 뛰었고. 클로저 들어가요? 앞쪽이 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헤를 확인했는데 누드가 뭐 할 수 있나요? 왔대 오긴 왔는데. 아 클로저가 살아 있어. 클로저가 살아 있어. 아 이거 누드 못 해. 클로저가 살아 있어. 아 들어갑니다. 아,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공성이다. 육류충이다. 나를 봤다. 어디까지? 안 돼. 들어봐요. 우리는 박치기 육류 위드. 그래도 그 상태 요네가 있으니까. 예. 요네가 들어오네. 여기서 낭둥이 타워에서. 야, 여기까지 하지. 여기서 오버턴 되다 보면 용턴이 꼬일 수 있어서 네. BNK도 생각 잘해야 되고요. 광도 프리스도 그 턴 늦추려고 쫓아가면서 좀 압박하는 거거든요. 예,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쌍구청 난사가 잘 안 남았군요. 자, 이제 용이 이걸 먹으면 벨류나 상황적으로 좀 쫓아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라카 미신을 봤어요. 얼마나 숨어있구나 보입니다. 지금 당장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유황이면 네. 다리 잡고 자이라 특힘 살려야 돼요. 약 7천이에요. 카이팅구도 따야 있어. 되거든요. 어, 네, 이거 아, 내 팔을 내꼈고 싸우면서 엉카이라서 일단 네. 소국이 없어요. 용이는 먹었어요. 용은 먹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싸움. 용은 먹었으니까 일단 빼봐. 마운드 빼봐. 일단 빼봐. 빼봐. 일단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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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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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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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와, 문의 폭풍이 모든 것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와, 역시 쉽게 보내주지 않죠, 서로. 예, 세터데이 쇼다운. 이래야 라이벌. 예, 가야 되거든요. 이게 PO와 직결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가 2대0이 끝나겠습니까? 쌍둥이 순식간에, 그리고 넥서스 깨면서, 치즈! 도 있고 또 레드 쪽을 재밌어하기도 하고 오로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지 뭐가 될지 봐야겠지만 역시 클로저. 야. 와 진짜 유비한테 관우 장비가 있다면 BNK POX한테 클로저 클리어가 있거든요. 그 형제가 아 클레스 있습니다. 아 이번에 사실 나가보자 이거. 더블 8초. 나 그래 한번 더 클리면 안 돼. 나 공 쓰면서 봐볼게. 오케이 요네 봤다. 그래 때릴 때 공 쓸게. 아 하보자. 야 너 암라이 암라이 암라이. 암라이 암라이 암라이. 나 선택 하기 하기 선택 봐봐. 나 가게 해봐. 선택 앞에 여기. 앞에 보자. 앞에 보자. 나한테 불만해 이거. 야 쪽 봐. 쪽 봐봐. 야 요네 앞으로 막았다. 다이라 노플. 요네 요네 봐. 요네 나이스. 다이라 노플이야. 다이라 노플. 미프 보자. 미프 보자. 프리서 다이라 노플. 끝까지 가자. 10대 나 10대. 미드 탈타 미드 탈 미드 탈 갑니다. 오케이 여기 봐. 오케이 여기 봐. 여기 방어. 끝내. 오 나이스. 오 마이 갓. 오 이 맛이네. 아 이거지. 2세트에는 BNK POX가 승리하면서 양 팀의 승부 원점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쉽게 게임을 끝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번 밴픽 단계에서는 오로라가 밴이 됐고 광동 프릭스는 자이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로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리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하겠다. 아, 우리는 아직 쓰기에는 좀 이르다. 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오카이 보통 이제 상대가 BNK가 먼저 가져가면은 네. 세주안이가 나오기 보통인데 세주안이 대신에 이제 자이라를 골랐다. 이거는 결국에 사이드라인의 힘을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정글링 속도로 쭉쭉 밀고 나가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라인에 기여를 하는 좀 그런 포커스. 그래서 이제 바텀 쪽에 힘을 좀 확실하게 줬고, 그래서 이제 미스포춘, 좀 노틸러스가 이제 좀 활개 칠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는 좀 광동 프릭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의 좀 핵심이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 장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자이라의 궁극기, 뭐 미스포춘의 궁극기, 그리고 노틸러스의 궁극기. 이 모든 게 딸깍딸깍딸깍 연계만 된다면은 네.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BNK의 조합은 반대로 나르와 코르키가 사이드 주도권을 잡으면서 좀 넓은 상태로 싸우게 되면은 서로 좀 확실히 노리는 바가 있는 그런 팀 좀 조합이 확실한 그런 조합을 서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불리했던 상황이었던 BNK였는데요. 오히려 상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라인 수업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왜 이런 운영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 초반에는 자이라가 굉장히 바텀 쪽에 개입을 많이 해주면서 이제 광동 프린스 바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까지도 지금 1용, 2용까지 챙기고 굉장히 유리하게 가고 있던 입장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BNK가 굉장히 빠른 판단을 했었던 게 바텀 쪽에서 상대가 좀 더 세게 압박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용을 주고 유충과 용을 교환을 하면서 오히려 제리를 빠르게 귀환을 시키면서 위쪽으로 올리는 판단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이제 제리와 라카는 이제 미드와 탑 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 오히려 지금 반대로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이거 바텀에 혹시나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바텀에서의 이제 싸움을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시 쪽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귀환 타이밍이 늦어졌던 타이밍이었고요. BNK는 빠르게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미드에서도 한 칸 채굴하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리면서 본인들의 약한 타이밍을 굉장히 좀 빠르게 스킵할 수 있게 압박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턴 늦게 오고 있는 노틸러스와 자이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쪽에 리콜하고 오는 시간 동안 탑타워를 같이 교환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퍼스트 이제 타워 골드를 제외하고는 결국 타워가 그냥 똑같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라인전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골드 교환되는 게 좋은 건가? 왠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또 싸움을 걸어보려고 이렇게 또 들어갔죠, 과감하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크게 상대가 유효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궁극기 교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BNK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코르키는 또 미드도 먹고 바텀까지 웨이브를 내려가면서 웨이브를 모두 챙겼기 때문에 골드가 크게 차이가 더 나지 않고 쫓아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자이라 노틸러스를 계속해서 이게 활용해가지고 좀 라인전 이득을 많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라인 수합을 통해서 좀 빠르게 끊어냈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경기 후반 BNK가 에이스를 띄운 시원한 한타 장면이 있는데요. 네 번째 용 앞에서 벌어진 한타 장면 다시 보시죠. 네, 우선은 골드가 굉장히 이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BNK가 이제 바론도 먹었었고 타워도 많이 챙겨놓은 상태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동 프린스 입장에서 딱 한 방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딸깍으로 어떻게든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노틸러스가 그랩을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또 마오카이가 스킬을 굉장히 잘 넣어놨어요. 궁극기도 미리 깔아놨고 다이라 궁 뜨는 타이밍에 맞춰서 W 스킬로 씹어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카이를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었고 앞라인을 해줘야 되는 두두 선수의 크산테가 터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앞라인 유무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조합 차이가 있어서 쭉쭉 밀어내는 힘은 그렇죠. BNK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스포춘 궁이 어딘가에 연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자이라 궁도 사용이 됐고 노틸 궁도 사용이 됐고 그럼 남은 건 요네 궁밖에 안 남아있는데 요네 궁마저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근데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포궁은 한 박자 좀 느린 타이밍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마저도 좀 맛있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클리어 선수의 나르가 앞에서 너무 그냥 틀어 막고 있다 보니까 CC도 세면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스포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한타 장면 이후로 빠르게 승리를 가져왔던 BNK였는데요. 2세트 POG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플라자 선수의 코르키입니다. 오늘 클클 듀오가 좀 매서운데요. 클클 듀오가 매섭게 상대를 압박을 해주면서 사실 게임 자체가 그냥 질 수도 있었는데 유충 앞에서의 교전도 그렇고 지금 이런 한타 교전각도 그렇고 여기서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이게 살아남는 낮은 체력으로 드리블 해가지고 살아남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쭉쭉쭉 상대를 밀어내는 이 포 역할을 제대로 좀 클로저 선수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텀 듀오가 초반에 힘들었던 것을 잘 커버해 줄 수 있었던 또 코르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네요. 네, POG 투표 결과는 12표 가운데 11표를 클로저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역시 세러데이 쇼다운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3세트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을 높일 팀은 누가 될지 3세트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오? 진짜 오? 진짜 오?
와,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도전의 일가견이 있고 예. 오로라가 막 가둬놓고 막 이것저것 들어와도 진짜로 나도 나 그 안에서의 또 다른 나의 영역을 펼치면서 아, 그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면 돼. 네. 영역 안에 영역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저 불독의 오로라, 슈퍼 도구의 오로라, 게로라 막 이렇게 부르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오로라가 만들어내는 변수가 측정이 잘 안 된단 말이죠. 프로씬에서도. 그게 얼마나 터져나올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세트입니다. 보시죠. 나올 느낌이 있지만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요즘 그냥 AD 정글들이 나오면 다들 좀 반가운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워낙 AP 계열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 뒤에 거가 바로 달려요? 라인 걸쳐있을 때 마치 신짜워드 내려가는 거 봐서 전멸은 네. 있습니다만 최소 전멸 써라 전멸 썼고요 네. 예, 이 정도만 해도 럼블도 조금 꼬이긴 하니까 이어 두두가 오면 집에 가는 상황 이런 거를 요걸 있긴 집에 가기 일본 직전 안차 가장 뒤에 거야 럼블고 근데 뒤에 거도 오거든요 요. 오. 아 이걸 써주고요 맞춰놓고 좋다 맞춰 아 지죠 뭐가 됐든 뭔가 붙을 때마다 스펠은 따박따박 잘 되고 있긴 하고 진짜 지금 강도 브리스가 단지 그 상태가 순간이동 없는 상태에서 집 타이밍이 좀 꼬였다는 게 지금 비의 유충 쪽에서 싸우기가 미드 쪽 마나 관리도 좀 애매해서 네. 이미 벨트에 있긴 합니다만 네, 용을 진작 치고 있던 건 아니라서 템포 자체는 되게 느리거든요 아 이게 뒤로가 한 번이로 빨아들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신짜오가 6렙이에요 계속... 플로저가 예. 쫓아가서 불독 때리고 있고요 예. 여기 전선도 밀리고 신짜오 6렙 상태로 옵니다 2렙 예. 용쌈이 닷줄 빗나가고요 이게 뒤로가 뒤로가 흘릴 거 다 흘리고 밀어냈어요 방금 커즈도 같이 6렙을 찍었고요 근데 이게 체력 관리가 좀 애매해서 불독도 빠져야 되고요 나 6렙인데 순간적으로 나 6렙이야 그래서 신짜오 그래서 녹으면 신짜오 멋지나요 아 이게 버텨지면 어떡해 이리 와 버텨져요 이러면 부상이 1까지 죽고요 아니 이건 나 입자료 예 아니 그래서 만약 영역 전개가 오로라가 막 한다 그래도 거기에 그냥 안에서 막 이퀄 깔고 신짜오 군 쓰고 막 같이 싸우면은 엄청 네, 세거든요. 이거 코어든 신짜오 와요. 속도가 용은 용한 게 너무 속도 한 개 넘어가서 또 비상이에요. 또 안딜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 준다고? 너무 타이밍도 완벽했고 그리고 헤나가 또 이렇게 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을 수 있죠, BNK 입장에서. 적당히 맞는 것도 바쁘고, 근데 이제 소식만 예. 들려오니까. 분명 대기하고 있다가, 와, 근데 이것도 치가 끌리면. 아니, 치가 끌리면. 또 스킬 흘리면서. 아, 이거. 이기면 해나오기 일본 스킬. 그래도. 이제 남았어요. 낙하노 죽었어요? 근데. 불독까지 와야 돼요. 오래 싸우면. 오래 싸우면. 랩다리 결핍. 이거 되나요? 영역 안에서. 영역 안에서 왔다. 잠깐만, 두두가. 그 상태 왔다. 두두가. 왔어요. 그래서. 두두가. 와! 와! 이 랩자룩만 어떻게 지? 이거! 아, 근데 피해 또 빠져나고! 오히려 잘 피했군요! 예. 이걸 1대1을! 킬 두 개 먹었고! 뜨거 넘어가서! 와! 점도주 누구 있나요? 없죠! 너무 쉽진 않겠습니다! 저 신다오나 못 듣고! 카이 헬력 아래쪽에서 여기는 골기에서 박살! 그럼 위쪽은요? 여기서 고정가? 이쪽 신짜오를 짝 오리긴 해야 되는데 먼저 들어와요? 일단은 노틸! 일단 노틸! 노틸! 터졌고 그 상태도 아파요! 그 상태도 아파요! 아니 터를 못 들어 그 상태도 아파요! 아파면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 이런 식으로 맞대면 못 이깁니다 오로라가 있어야 변수가 나오거든요 네.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네. 이게 뭐 적당한 드리블 같은 개념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굴을 부딪히자마자 거의 터지니까 네. 싸움이 바로 끝납니다 한타가 아니 그래 용을 먹든 말든 우리는 또 간다 아니 그 이게 지금 막을 사람이 없어서 저 진짜로 막 들이대는 걸 라카랑 같이 막 날아다니고 지금 7천차입니다 15분에 7천차 그나마 그나마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예 용 하나 먹었다는데 또 싸움 웬만하면 안 나요 아, 그래도 버텨 그래도 럼블을 한번 대기한 드라이버 한번 해보자 럼블을 아왜 클로저 언제 왔어 클로저가 왜 와 그리고 여기도 잘못하면 싸먹혀요. 진짜 와요. 싸먹혀요. 진짜 오가 또 옵니다.
아니 그냥 막 갑니다. 됩니다. 헤나를. 예, 두왕. 헤나를 어떻게? 두왕. 네. 아니 좀 두왕 헤나. 결국 랩터를 또 보기 봐야 돼요. 예. 근데 랩터 잡을 길은 없거든요. 예. 근데 랩터가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예, 랩터가 또 달라붙어요. 또 와요. 또 또 또 또. 싸워요 그냥. 듀로 랩터가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한번 붙잡고 이퀄 1도 듣고 그냥 빨리 빼야 돼. 제이케이오엑 이어의 불길이 시작되면 원래 리포트 공개! 빼세요! 아 이거 하나도 또 쓸려요. 일단 영역 네 영역 아니 이게 내게 못 내놔 아 옷을 빼서 내 갈아입을 사람이 없어요. 몸싸움 그리고 아니 사람이 연락이 돼 빠뜨는 거 내가 3킬이면 몇 번 가는 항상 한턱 대판 상황 잘못하면 싸먹히겠는데요? 이미 신짜오가 네. 위에 있고요. 이게 신짜오 가서 뒤쪽에 한 명 있죠? 신짜오가 두로가 어그로 끌다가 약간만의 포인트 넥타! 여기서 일단 퇴각하라! 자 헤나를 그냥 혼자서 박기를 펼쳐버렸습니다. 이미 그냥 깨졌습니다. 네 경기가 깨졌습니다. 꽝! 와 이제 가야 되는 건가요? BAK! 와 나랑 분석 라이벌 강동을 거의 깼습니다! 구도자 막기가 좀... 라인이라도... 최대한 나를 밟고 가라! 두왕까지 쓰러졌고요! 최대한 일단 미니언을 클리어하면 했거든요, 미니언! 그렇죠! 어떻게든! 한 번 더 와요, 웨이브! 혹시 이거를 기가 막히게 나와서 커가 패션쇼를 갑자기... 아직 안 끝났다! 넥서스가! 제재! 이게 그래서 뭐 유상욱 감독 유비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우리. 아 쪽폭해 쪽폭해. 락탑 좋아. 얘가 누구? 아 뭐야 보자. 야 대리마주. 아 대리였어 대리였어. 약간 끝내다 끝내다. 라인 이거 막사 라인 막사. 1층이야. 어. 아 이게 우리 팀이지. 상대 플래시는 노클 나오긴 하는데 끝내만가. 아 끝내만. 괜찮. 받아보면서. 어 몸대 봐. 상대 플래시는 없는데 궁은 있어. 아 나오면 그냥 받아보면 돼. 어. 야 1층 왜 이렇게 많아? 잘해보자. 아 W 뺄게 W 뺄게. 라인 재면서 어. 아마 확인할. 훔쓴다 해. 아 잡았다. 아 이거 봐. 못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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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뜨게.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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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쳐봐. 오케이. 못 끝내게 할 수도. 아 해봐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야 무조건 타워 무조건 타워. 아 끝났 끝났다. 로타 얘들아. 로타. 이거야. 네 이거지. 네. 자 마지막 승리의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데이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우 영 신짜오가 뒤를 네, 쫙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줄을 세워놨네요. 네. 젓가락 두 개 세. 넌 참 진짜 어떻게 저렇게 뒤를 했죠? 그러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데려오면서. 와. 자 그래서 20분 53초라고 하는 매우 빠른 시점에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세트에는 모래 폭풍이 제대로 불었습니다. BNK PRX가 3세트 승리하면서. 8주차 세러데이 쇼다운의 승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3세트 뱀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뱀픽에서 조자룡이 한 명 나왔죠. 네. 네. 그 사람 변수는 딱 오로라 하나였습니다. 저 이제 광동플렉스가 1픽으로 오로라를 가져갈 것이 분명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상대를 할까를 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교전 싸움에서 이 공간을 만들었을 내가 그 안에 조그만한 공간을 또 만들어서 그 오로라의 궁극기를 좀 무위로 만들어버리자의 조자룡 픽이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BNK가 아래쪽에서 카르마를 배내주면서 확실히 카르마 라이전 힘들었었다. 그걸 좀 인정을 해주고 라칸을 또 빠르게 가져오면서 짜오 라칸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좀 유기적으로 잘 활용해주면서 제리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확실히 판이 깔렸을 때 캐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후반 밸류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기분 좋게 시작한 POX였는데요. BNK POX였는데요. 유충부터 천룡까지의 과정에서 BNK가 광동프릭스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네 시작은 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귀환 후 정비 타임을 잡고 아마 유충을 챙기려고 했던 광동 프릭스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바로 랩터 선수가 한번 물어주면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두 선수가 최대한 커즈 선수 쪽으로 밀어내면서 서로 좀 소환사 주문 교환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미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BNK 입장에서는 유충을 칠 수 있는 확실한 체력 교환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컨디션 자체가 무조건 BNK가 이제 유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럼 저거 공짜로 줄 순 없지. 용이라도 챙기자 해가지고 정글과 대동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신짜오의 경험치를 봐야 돼요. 딱 세 마리를 먹으니까 정확하게 6레벨이 되는 네. 경험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랩터 선수가 6레벨을 찍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로 선수가 오히려 먼저 몸을 집어넣으면서 루틸러스의 Q 스킬을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딜교환을 굉장히 잘해놓은 상황이어서 이거 낙한이 조금 더 해봐도 되겠는데? 내가 무빙을 좀 치면서 그렇죠. 상대의 스킬을 뽑아내자. 미친 여기서 판단력이 있었어. 원래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몸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거 노틸러스 그랩을 한번 흡수하면서 들어가면은 이거 싸움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두루 선수의 정말 좋은 이 피지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쓱 피해주고 다시 한번 듀로 선수가 들어간다. 진입을 해주고 다시 빠져나가고 그랬더니 신짜오가 도착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이 길목을 돌아가야 되는 구도였긴 했었는데 오히려 랩터 선수가 먼저 들어가면서 상대에게 좀 교전을 유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 성장을 잘한 신짜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랩터 선수를 물어봤지만 결국에 6레벨을 찍고 왔잖아요. 네. 그 궁극기의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한타이 크게 터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광동 프릭스가 반전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타를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야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뭔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매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일단 제리를 몰아내기도 한번 했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BNK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신짜오가 성장을 굉장히 잘했던 턴이기도 하니까 턴을 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듀로 그렇죠. 선수가 먼저 커즈 선수의 비에고를 노리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었죠. 여기서 그래도 좀 빠르게 점사를 해서 이거 잡히기도 해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또 어그로 피크를 굉장히 잘해요. 들어갔다가 또 랩터 선수가 잡고 여기서 또 오로라가 들어오지만 결국에 또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나마 두두 선수가 백업을 오면서 이 구도를 봤을 때 어떻게든 이제 광동픽스 입장에서는 교환이 조금 되는 분위기로 가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또 럼블이 합류를 했고 여기서 그나마 이제 헤나 선수라도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결국에 그마저도 무빙으로 또 다 피하는 그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럼블이 허리를 잘라서 아래쪽을 쭉 쫓아가는 그림 그래서 또 탑과의 차이도 여기서 또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된 거죠. 맞습니다. 확실히 이런 한타 구도에 결국에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건 신짜오였잖아요. 그렇죠. 신짜오가 계속 발목 붙잡으면서 매 한타마다 구도를 만들어주니까 그냥 조자룡이 딱 나와서 그냥 이 게임을 지배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타를 끝냈고 BNK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럼 한번 또 POG 만나봐야겠죠? 과연 누가 POG를 받았을지 만나보시죠. 아 뭔가 좀 이번에는 좀 뻔한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이게 안 나오면 섭하죠. 확실히 랩터 선수의 이 신짜오가 짜오짜오 아주 네. 그냥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교전부터 대박을 터뜨렸던 게 딱 어떻게 6레벨 찍고 들어온 신짜오가 오로라 궁 버텨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넘겨주고 여기서도 강타로 스틸도 해 교전 구도도 이겨 확실히 신짜오와 라칸의 그 맛있는 한타 콤비네이션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노틸러스가 이렇게 되면 10연패인가요? 와, 노틸러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약간 노틸러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네. 워낙에 지금 끌어도 이제 반대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만장일치 두 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신짜오의 파괴력이 어마무시했다 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표 중에 12표 다 만장일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POG가 선정이 됐고요. 한번 또 시청자 반응도 봐야겠죠? 네. BNK의 다전제 경기력이 궁금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폼이면은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학생 남은 뒷경기도 이제 한화생명과 T1의 경기인데 여기도 이길 수 있겠는데? 아직 모른다. 네. 아직 정말 모를 정도로. 지금 기세로는 이미 이길 것 같은 기세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